시작한 건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라고. 이거는요 실제 사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중 아빠인데 아 애가 인물도 멀쩡하고 애들이 인물이 멀쩡해서 부회장도 뽑아줬는데 하는 짓이 개차반인 거예요. 술도 멀리 나가서 담배도 들어오고 아침에 지각하고 애들이 야 속았다 부회장 잘못 뽑았다 이러고 그 제가 전 이럴 때 나무라기보다 밥상다 밥 먹자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애 데리고 나와서 백반집에 가요. 분식점에 안 가. 반찬 여러 가지 엄마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이 상담을 그르치는 건 뭘 사주면서 남자를 뽑으려고 해서 거기서 좀 애들이 아, 어른들 밥을 먹으라는 게 잔소리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가만 놔둬요. 그랬더니 애도 이상하죠? 다른 애들 밥 안 사주는 건 자기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불안해요. 그 나중에 혼 쥐가 막 부러워. 뭐라 그래. 어른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애가 땡땡이 치고 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선생님이 자기가 땡땡이를 찾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꿈이 없다. 어? 무슨 소리야? 사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희 옆에 어느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던데, 그 학교 전학을 보면서, 아빠가,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 뒷박질도 못하니 무슨 축구선수냐? 아니, 니가 그 FC 서울 선수되는 그 실력, 그 노력이면 서울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애는 어린 마음에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 얘가 실제로 띵박질을 잘 못해. 근데 아빠가 아이의 꿈을 좌절시켰잖아.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애들이 부모가 애의 꿈을 좌절시키면 애들은 부모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복수하는 방법을 알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아침에 지각하고 그럼 학교에서 전화 오죠? 땡땡이 지금 또 집에 전화 와서 아빠 열받죠?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싫어하는 걸로 교묘하게 그리고 얘들은 현명하게 이렇게 아빠를 열받게 하는 방법을 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부모님을 면담을 했어요. 그때는 김영란 법정에는 저는 막걸리 다 팀 마시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막걸리 한 잔 합시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이렇게 아버님 깜짝 놀랐죠. 아, 그러면 제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지.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에게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데 대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애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그 애가 아빠한테 사과를 제대로 받고 그 얘는 이 몸이 뜨거운 애야.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등판을 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학을 어느 과를 갔냐? 승마학과를 갔어. 얘 체질을 딱 잊어. 승마학과. 지금은 아빠 사과를 되어버려서 버스 기사 이제 하는 것 같아. 관광버스 기사. 제대로 치웠잖아. 네. 정리합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때, 아이의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있지 않은가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제대로 사과하시는 게 좋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